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적극적인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친밀한 관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살, 특히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에서 진짜로 딱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은 절대 안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 서로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이 가는 사람이 단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한다.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막판에 되면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조현병, 특히나 조현병보다 더 어려운 게 조울증인데, 조울증 당사자들은 도통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지 고집이 워낙 세서, 교만이 워낙 세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자기과시, 그리고 잘난 척, 타인을 무시하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훈계,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조울증 당사자들은 지가 억수로 잘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모습을 보이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등등 할수 있어도, 속으로는 지 잘났다는 생각이 꽉차 있어요. 잘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만한 거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조언, 충고, 이런 거를 건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진지하게 충고하고 조언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런데 더더욱이 평상시에도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조증 안 들어가도 보통 때에도 그렇고, 우울증 시기에도 그래요. 우울증 시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지만, 비난하고 자책하지만, 그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도 뭐냐? 누가 비난하고, 누가 있어 비난하고 자책하느냐? 지 안에 억수로 교만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내가 못난 내를 갈구고 있는 거예요. 지 안에 억수로 잘난 내가 자기를 막 형편없다고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우울증 시기에도 스스로가 자기를 자책하고 갈굼을 하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겉으로 자기가 느낄 때는 내가 정말 못났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지만 누가 들어서 그 말을 하느냐고요. 너 같은 건 형편없어. 죽어야지 돼. 너 같은 건 형편없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고요, 그 존재가. 문제는 그 존재가 문제라는 게, 그 존재가. 그런데 그 존재가 조울증인 사람은 마음에 꽉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우울 기간에는 자기를 갈구어대고 평상시에도 그 존재가 늘 마음에 있어서 자기를 자꾸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입증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조증 기간이 되게 되면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나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걸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이 조울증 시기가 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옆에서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무튼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움찔거릴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 스스로 못 잡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옆에서 조언을 하면 화를 내고, 나무라면은 화를 내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평상시에 이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울증인 시기에 평소에 관계가 덜 좋던 사람이 조언을 하면 화가 불같이 나는 거고요. 평소에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조언을 하면 그나마 화가 좀덜 나는데, 평소에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 나무라듯이 말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평소에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간곡히 말하면 조증 기간에도 그 말은 들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울증인 사람한테는 조울증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군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정말로 자기를 위해 준다고 느끼는 사람, 정말로 이 편안한 사람, 누군가가 최소한 한 사람은 필요해요. 그 누군가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친한 절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울증일 때 애가 제어가 안 되면 얘가 누구하고 제일 친한가, 누구 말을 들을 건가를 생각을 해봐서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둘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잖아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울증인 사람들은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부모하고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야지 되고, 아니면 결혼했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되고.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좋다, 부부 관계가 좋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무리수를 쓰지 않아요. 조증이 뜨더라도 생산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데로 가지 파괴적인 데로 잘안 가고, 파괴적인 데로 설사 가려고 했더라도 이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서 설득하고 뭐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면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두 발을 딛고 사는데 두발 중에 한 발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한 발을 딛고 사는 거고 또 나머지 한 발이 직장이거든요. 가정에 한 발을 딛고 직장에 한 발을 딛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조울증인 사람이 그 자신의 조울증 기질이 선순환으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해서 많은 재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행히도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엉망이고, 직장에서 동료 관계가 엉망이고, 이래버리면 두 발이 다 공중에 떠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리수를 써대기 시작한다. 무리수를 써대기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울증인 사람 본인 입장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아, 나한테는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조증 시기가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잘 알아서 주변에 정말로 잘 지내야 되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부부간이면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간이면 부모 자식간에, 나한테 내가 정말로 잘 지내야 될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가 보면 사실은 진짜로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고 별볼일 없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진짜로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관계, 또는 부부관계 등등. 그 다음에 진짜 별볼일 없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뭐 거대한
친구 관계, 허다한 이성 관계인데, 우리는 흔히 잘 나가는 시절에 막 착각하는데, 그거 막 주변에서 내가 막잘 나가고 하면은 박수 쳐주고, 쫓아오고, 돈이 많아서 돈 펑펑 쓰고 하면 쫓아오고, 친한 척하고 하는 그 친구들, 또 남녀 관계에서 남자 같으면 막내 좋다고 쫓아오는 여자들, 여자들 같으면 내 좋다고 쫓아오는 남자들. 사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내가 별볼일 없어지면 한 놈도 안 남고 싹다 떠나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갈 때내 주변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막 내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 있는 돈을 다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내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등등. 정작 내 가족한테는 시간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조울증인 사람들이 한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도 그렇겠지만, 뭐제 경우에도 살았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고, 진짜로 투자해야 될 가족들한테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진짜 별볼일 없는 아무 그런 데에다가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고 낭비하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는 사람한테서 그 결과가 오는 것인데,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젊은 시절에 시간과 돈을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다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그 자식들이나 부인이나 하여튼 가족들한테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건데, 내가 젊은 시절에 그거 투자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그거 안 돌아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당사자로서는 자기가 정말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서, 그 내가 정말 위해 줘야 될 사람, 잘해 줘야 될 사람한테 평소에 잘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다. 그거를 당사자들은 아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 마찬가지로 평소에 내가 지한테 잘해 줘서 지하고 관계를 잘 맺어 놔야 나중에 지가 이렇게 조증에 들거나 지가 힘들 때 내가 지를 도와줄라 할때 도와줄 수 있다. 지가 막 조증이 떠서 방방 뜰때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조언을 하면은 브레이크가 잡힌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줘야 돼요. 이 조증 들어가서 방방 뜰 때는 술 마신 사람들 방방 뜨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평상시에 이 인간관계를, 돈독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조울증, 조현병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병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나 가족들이 네 문제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 문제를 극복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치료의 여러 책임을 당사자한테만 돌린단 말이에요. 부모는 내는 바뀔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바뀌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평상시에도 지를 선순환으로 돌아갈게 도와줄 수가 있고, 위기 시에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애를, 이 병이 난내 자식을 내가 돌보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애 병이 낫게 하려고 하신다면은, 아버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흔히 보면은 부부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속 썩여서 애만 믿고
잘 키우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애 키우고 살았는데 애가 조현병에 덜컥 걸렸어요. 또는 조울증이 생겨가지고 사고를 쳐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애 하나 살리겠다고 어머님은 기를 쓰는데 아버님은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가정이 허다하거든요. 허다한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애를 진짜로 내가 내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내 남편, 미운 남편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남편하고 헤어지든지,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지, 남편하고 별거를 해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보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애를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든지. 하여튼, 이 남편이 애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낀다면은, 이 남편을 잘라낼 건지, 아니면 잘라내지를 못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남편과 관계 개선을 해서, 남편한테 내가 화났던 게 있으면 내가 화났던 거 먼저 풀고, 남편한테 용서,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게 있다면, 그거 내 마음 풀어서 용서하고, 해서 남편하고 내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야지 남편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방향 선택을 잘 하셔야지 돼요. 방향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울증인 친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영역이 있어서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또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문제, 일 중독, 기타의 중독 행동들에서 도박 중독도 있고, 신흥 종교에 몰입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생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내 하나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좀더큰 가치관, 뭔가 숭고한 가치관, 뭔가 영성적인 어떤 거가 필요하다. 그런 큰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생활에서 영성 생활, 수행, 영성 수행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나 드렸고, 그다음 또 하나가 주변에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조울증 당사자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없으면 외로워서 절절매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울증인 사람들이 흔히 이성관계에, 그래서 애인을 사귀고, 이성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성관계라고 하는 게 보면 이게 사실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좋은 이성, 뭐 애인이든 배우자를 만나는 거지. 아니면 뭐 이성관계는 다 만나면 처음에 한 6개월은 사이가 좋다가 그다음부터 티격태격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한 2, 3년 사이가 좋다가 그다음 티격태격한다든지 항상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나서 연애 초기에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 한 2, 3년 그때는 안정적인 시기가 되지만 그 뒤에 되면은 싸움이 시작되면은 또 모든 게다 불안정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울증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면 이 조울증 에너지가 선순환으로 가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조울증의 이 에너지가 악순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파괴적인 쪽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겉으로 볼 때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겉으로 볼땐 죽으라고 일하고 겉으로 볼땐 죽으라고 뭐에 전념하고 해서 그게 파괴적인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파괴적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관계를 다 해치고 모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울증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스스로가 일에만 가 있는
성취에만 모든 노력이 가 있고, 거기에만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그거를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구나를 인식해서 조울증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노력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거를 인식을 해야지 되고, 또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로, 쟤한테는 관계가 중요하구나. 관계가 좋으면 애가 좋은 쪽으로 가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엉망으로 되는 거구나를 알아서, 어찌됐거나 본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가족 관계 전체를 좋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신경 쓰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있어야 되거든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맨날 조증 올라가면 사고를 쳐대는 거예요. 또 우울증에 가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못 잡으니까 계속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영성 생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뭔가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행하는 게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저 같으면 복식호흡을 매일매일, 매일 하루에 자고 나면 적어도 1시간씩, 2시간씩 복식호흡을 한다 하면은 아침에 이렇게 자고 깨서 복식호흡을 하면 낮에 오후에 생활하면서도 저절로 복식호흡이 된다 그래. 자주 자주 안할 때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흥분이 확 되었을 때 또는 에너지가 확 가라앉아서 우울해질 때, 이럴 때에도 복식호흡을 하면 금방 흥분이 가라앉고 또는 에너지가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한다 하면 복식호흡이 저를 제어해주는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한다. 명상에 가만히 앉아서 윗바사나 명상을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관찰한다. 이게 브레이크가 되어준다.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산책을 힘든 시기에는, 보통 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산책하다 하지만 힘들 땐 3시간, 4시간씩 산책하면 돼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되어 준다. 그다음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 계속할 새벽 기도 드린다. 새벽 기도, 이게 브레이크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성경책 읽는다. 이런 것도 브레이크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성스러운 어떤 행위를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최소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해야 되죠. 더 바람직하게는 1시간 내지 2시간은 해야 되죠.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다르다 했잖아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 했잖아요. 숭고한 뭐를 해. 그러니까 산책을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산책, 음악 막 들으면서 아 신나게 하는 이 산책이 아니고, 그 산책대로 나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하면 그거 하더라도 나머지 숭고한 어떤 거,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흡을 한다든지, 숭고한, 신성한, 뭐를 해야 된다. 이게 브레이크라는 게, 이게. 그래야 마음이, 흥분되었던 마음을 스스로가 가라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조울증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조울증,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조울증의 큰 문제거든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조울증의 큰 문제인데, 조울증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큰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 당장 친구한테 쫓아가서 뭔가를 항의를 하고 싶다, 또는 당장 여기에서 대구에 있는데 서울로 지금 올라가서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뇌를 막 들썩거리게 할 때, 또는 당장 뭐를 생각하니까 뭐가 화가
뭐 중요한 뭐를 계약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당장 전화 돌려서 지금 쫓아갈 테니까 계약하자고 말하고 싶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가 충동이 올라올 때 이거를 아니야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잠시만 생각해보자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담아두고 내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이면 호흡, 명상이면 명상, 기도면 기도, 108배면 108배, 뭔가는 있어야 된다.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 그걸 꾸준히 하게 되면 위기시에 내 충동이 확 올라올 때 내가 잠시만 5분, 10분만 그걸 해도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자기 힘으로 갖춰야지 돼요. 그거 못 갖추면 자칫하면 충동이 올라오면 거기에다 사고를 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안 갖춰져요. 아, 내가 급할 때 되면 내가 복식 호흡하지. 평상시에 복식 호흡 안 하던 사람은 급할 때 복식 호흡 하지 생각조차 안 나고 해도 효과 없어요. 평소에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복식 호흡을 매일처럼 하던 사람이래야 위기시에 복식 호흡 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명상을 하던 사람이래야 위기시에 명상을 하면 그게 브레이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평소에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간절히 하던 사람이래야 위기시에 기도하면 기도가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위기시에 내가 지금 급하니까 명상해야지. 내가 지금 급하니까 호흡해야지. 내가 지금 급하니까 기도해야지. 해봐야 기도에 응답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매일처럼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조금 길게 했는데, 한 1시간 15분쯤 강의를 한것 같으네요. 강의는 요 정도로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